어떡할래? 계속할래? 결혼한다고 집에서 뭐해? 애 낳아야지. 현필 씨 3대 독자인데 그 집 대를 끊어놓을 거야? 최소한 아들 셋은 낳아줘야 할걸? 왜? 안 낳을 거니? 민주 때문에? 민주한테 상처 주면서까지 재혼하고 싶은 마음 없어. 골칫덩어리네. 나영아, 다 정리해. 사업도 민주도. 아이고. 웬 스키를 그렇게 많이 타? 민주야, 새벽 4시까지 스키 탔어. 아이고, 저런. 아, 또 스키 타러 가고 싶다. 아이고,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쌩쌩 날아요. 저런. 할머니, 나 다리 주물러줘. 그래. 조심해야지. 스키 타다 다리 다치면 무용도 못 하잖아. 내가 누군데? 그래도 조심해야지. 아, 죽으나 생각하니 죽을 맛이네. 오늘은 잡에다 실컷 잘까? 회사 나가봐. 그렇지 않아도 투체로 들어왔다고 눈총 맞는다면서. 아유, 전문인 백인데 뭐 어때요? 오늘은 쉬어야지. 삼촌은? 아, 집 앞에 차 세워놓고 병원으로 갔어요. 아이고,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프네. 할머니. 응. 나 아저씨하고 많이 친해졌다. 그래? 좋지, 할머니? 그리고 나 스키장에서 우리 아빠 닮은 아저씨 봤다? 응? 근데 스키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래. 또 어디서 땡땡이를 치다가 이제서야 슬금슬금 도둑과행처럼 들어가시나, 김윤주 씨. 인턴 생활 1년 더 하고 싶어? 다른 사람들은 지긋지긋하다면서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데 김 선생은 인턴 생활이 재밌나 봐. 재밌는데요? 그래? 여기가 무슨 초등학교인지 알아? 세월 지나가면 그냥 한 학년씩 올라가는. 놀러 나갔다 온 게 아니라 외출하고 온 겁니다, 선배님. 누구 마음대로? 난 그런 허락한 기억이 없는데.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마. 하지만 다음에 또 이러면 그땐 정말 국물도 없어. 왜? 할 말 더 있어? 특별히 절 미워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왜 선배님한테 미운 털이 박혔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면 괜한 반항심 때문에 한번 따지고 드는 거야? 저 심각하게 묻고 있는 건데요. 좋아, 말해주시. 좋은 말로 너무 여유를 부리고 나쁜 말로 너무 건방을 떨어. 왜? 그거 다예요? 아, 그거면 충분하지 뭘. 제가 환자를 불성실하게 대했거나 일에 태만했거나 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럼 맹목적으로 절 미워하신 거네요? 야, 너 잘하면 얼굴 할퀴겠다, 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말은 내가 시간이 핑핑 남아들어서 널 괴롭힌다, 그 말이야? 제 생각으로는요. 네 생각으로는? 여자를 괴롭히는 선배님의 태도는 어려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성격적 결함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격적 결함. 아니, 근데 벌써부터 콧대가 솟구쳐서 기어오른다 이거지.
그래.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아, 어떻게 괜찮겠어요? 노란 하늘에 별까지 총총 보이는데. 아, 근데 처음 보는 얼굴인데? 아직 안 가도 뭐해? 아, 한 명 오셨어요? 아, 새로운 인턴 오혜진 씨입니다. 인사드려. 우리 담당이신 한상우 선배님이죠. 처음 뵙겠습니다. 오혜진이라고 해요. 악수할 때 상급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리타분한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고리타분한 사람은 아니고 진절머리 나는 사람이옵시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앞으로 차츰차츰 겪게 되면 알게 될 거야.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지. 완전히 PRI지. 아, 군대 그런데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릴 정도다 그 말이야. 다른 병원에 있을 때 더 끔찍한 장면도 많이 봤는걸요, 뭐. 뼈가 부러지고 배가 갈라지고. 됐어. 앞으로 나는 선배 발에 낀 때다라는 생각으로 선배님 깍듯이 모시고 생활하도록. 알겠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겠는데. 미소작전, 미인계 이런 건 나한테 안 통해? 네. 아, 되게 아프네 진짜. 조심해. 야, 악질 중에 아주 상악질이야. 난 마음에 드는데? 어땠어, 스키장? 예, 재밌게 잘 놀다 왔습니다. 민주도 좋아하고? 신났죠, 뭐. 누르는 날 강아지 마냥. 남전문은 같이 안 갔어? 예, 나중에 오셨습니다. 그래? 두 사람 요즘 자주 만난다면서? 이제 드디어 남전분이며 이 폭죽이 팡팡 터지는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형수님한테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프로포즈? 예. 민주 엄마 뭐라고 하고? 아, 그런 분위기에서 반지 안 받을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지까지? 아니 벌써 그렇게까지 진전이 됐어? 다 잘 될 겁니다. 뭐 저희 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 없고요. 아, 민주가 뭐 마음의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긴 하지만 뭐 시간 지나면 이해하겠죠. 내가 사장을은 뵙고 나서야 느낀 거지만은 시댁 식구들이 민주 엄마 재혼에 앞장을 서주니까 내가 오히려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 집안 식구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정이 많고 너그러우니까 지금까지 민주 엄마도 쉽게 결정을 못 내린 거겠지. 잘 됐다. 과장님. 그 실종 선고 신청 말입니다. 꼭 해야 됩니까? 아니, 제 생각인데요. 뭐 어차피 형수님 남전무님하고 결혼한다는 거 기정사실화된 이 마당에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했어요.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형이 실종됐다고 했을 때만 해도 형의 빈자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막상